자, 이번 시간은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은 일단 뭐 시험이 한 문제 정도는 매년 출제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제 정리를 잘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우선 뭐첫 번째 이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 나 있고,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리모델링 유형 중에서 세대수가 증가하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뭐 세대수가 이제 기존 세대수보다 늘어나게 되면 해당되는 지역에 뭐 도로나 뭐 상하수도 시설 등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예외적으로 이제 세대수 증가형 뭐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와 관련해서는 해당되는 이제 관할 지역에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10년 단위로 해서 장기 계획을 수립을 하고, 10년 단위로 이제 수립된 장기 계획과 관련해서 5년마다 적정성 여부와 관련해서 각각 다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기본 계획,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이제 수립하는 대상은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은 특별시,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가 각각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뭐 일반적으로 신도시가 개발된 그와 같은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은 기본적으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인구 50만 이상이 아닌 대도시가 아닌 시라 하더라도 도지사가 리모델링에 따라 세대수 증가에 따라서 도시 감일이나 또는 일시 집중 등의 우려가 있는 그와 같은 대도시가 아닌 시와 관련해서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때는 대도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 계획 수립 절차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의견 청취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기본 계획 수립 내용과 관련해서는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고, 또한 해당되는 관할 구역의 지방의회 의견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 의견과 관련해서는 의견 청취 기간은 14일 이상 계획 내용과 관련해서 주민이 볼수 있도록 공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특별시장, 간이시장, 대도시장의 의견과 관련해서 의견 제시와 관련해서 요청이 있으면 이때는 30일 이내에 의견과 관련해서 제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30일 이내에 의견 제시가 없는 경우 이때는 의견이 없는 걸로 간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협의하고 심의인데, 기본 계획 내용과 관련해서는, 관계 행정기관하고는 기본 계획 내용과 관련해서는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설립되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 시장과 관련해서는 기본 계획 내용과 관련해서는 도지사로부터 각각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절차와 관련해서 이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기본 계획 내용과 관련해서 수립이나 또 변경이 되게 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모델링 기본 계획 관련된 내용, 이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원센터 설치는 하나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대수 증가가 되는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시기 등과 관련해서 각각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기 조정 요청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도지사, 시도지사와 관련해서 각각 요청하는 경우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과 관련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하고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시장과 관련해서는 기본계획 내용과 관련해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라서 주변 지역의 주택 부족 등의 주택시장에 불안정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시장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변경할 걸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허가권자, 즉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는 리모델링과 관련된 허가 등과 관련해서 허가나 또는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해서 사업계획 승인이나 또는 리모델링 허가와 관련해서 해당되는 시기를 조정할 걸 각각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단 대상 기본계획 변경 관련해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시장이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이나 또는 리모델링에 대한 허가와 관련된 시기 조정은 관할 시장구조청장에게 각각 조정 등 관련해서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지사와 관련해서는 시도지사도 마찬가지로 세대수 증가역 리모델링에 따라 주택시장에 이제 임대시장 등에 이제 불안 요소가 있다. 그럼 이때는 대도시 시장과 관련해서는 리모델링 기본 계획과 관련해서 기본 계획, 변경할 걸 요청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이제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한테는 마찬가지로 사업 계획 승인의 시기나 또는 리모델링 허가 시기와 관련해서 해당되는 시기를 조정할 걸 각각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절차가 일단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제 해당되는 기본계획 변경이라든지 또는 승인이나 허가 시기 조정과 관련해서 요청할 때는 각각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각 관련된 사항을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절차와 관련해서 이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전진단 실시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전용부분 면적을 정축시키는 정축형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때는 관할 시장구조총장에게 해당되는 이제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안전진단 실시와 관련해서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진단 실시와 관련해서 관련된 기관에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전진단 의뢰와 관련해서는 법률사항으로 이제 규정되어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그리고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와 같은 기관의 시장구수청장의 안전진단과 관련해서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고, 안전진단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이나 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정축과 관련된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시장 구청장이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안전진단 결과가 뭐 재건축 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결과 나오면 정축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건축 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필요하다는 건 대상 공동주택 전부 철거하고 새롭게 신축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전용 부분 면적을 늘리는 증축과 관련된 리모델링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직 증축과 관련해서 자 수직 증축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시장 구청장이 허가를 했다. 그때 이제 허가한 이후 다시 구조 안전성과 관련해서 상세 확인을 하기 위한 안전진단을 다시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전진단 두 번 실시합니다. 일반적인 이제 안전진단 실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가된 이후 건물 구조 안전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구조 안전 확인을 위한 안전진단 기간인데, 자, 이건 대상이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때, 이때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진단과 관련된 의뢰받은 해당되는 기간은 결과와 관련해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 주로 리모델링 시행하고자 하는 시행자하고 시장구청장에게 결과 보고서와 관련해서 각각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안전성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은 증축형 리모델링 중에서 세대수가 이제 증가되는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세대수가 증가됨에 따라 기존의 공유택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것 이게 가능하고 기존의 공유택이 15층 이상인 경우 이때는 3계층까지 증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이 14층 이하면 2계층까지 각각 수직으로 증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수직으로 이제 증축하다 보면 해당된 이제 공동주택의 안전성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전성 검토와 관련해서 기준이 강화됩니다. 자, 그래서 수직 증축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요청이 있는 경우 그래서 수직 증축과 관련해서 건축법상의 건축위원회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때는 증축 범위의 적정성 자 해당되는 공동주택의 구조상의 구조계획상 증축 범위가 적정한지 적정성 여부와 관련해서 각각 안정성 검토를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증축 범위, 즉 구조계획상 증축 범위 적정한지 그리고 그에 따른 안전성과 관련해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 이제 안전성과 관련된 검토 의뢰는 국토안전 관리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 여기 두 개의 기관 중에서 어느 하나의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토안전관리원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각각 뭐 의뢰를 하는 건 수직 정축과 관련해서 뭐 건축위원회 심의 요청이 있을 때 이때는 해당된 공동택의 구조와 관련해서 구조계획상 정축 범위가 적절한지 뭐 이와 관련해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검토는 여기 두 개 기관에 각각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의뢰할 수 있는 기간 두 가지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행정 절차입니다. 자,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면, 원칙은 시장군수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이때 이제 허가를 신청할 때, 주택 소유자의 각각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의 요건과 관련해서 일단 리모델링을 해당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리모델링 하고자 한다. 이때는 입주자 전체 동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해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시장구수청장한테 허가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이때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그리고 의결권과 관련해서 75% 이상 결의하고 동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동별 구분소유자하고 의결권에 50% 이상의 각각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정 동만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때는 허가 신청할 때는 해당되는 동에 구분소유자하고 의결권 중에서 75% 이상 동의를 각각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조합을 설립해서 할 때 이때 요건 이 부분 특히 단지 전체 리모델링을 할 때 허가 신청할 때 동요건 이 부분 시험에서 이제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자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경우다. 이때는 해당되는 주택단지의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리모델링 허가 신청과 관련해서 각각 동요권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허가 신청과 관련해서 동의를 한 소유자를 하더라도 각각 리모델링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해당되는 이제 동의했던 걸 각각 서면에 의해서 철회를 하는 것, 자 이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뭐 절차와 관련해서 철회와 관련된 절차는 시장구수청장에게 허가 신청서 제출하기 전까지면 서면에 의해서 철회하는 것, 이 부분 가능하다.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법률상으로 뭐 주택건설 관련해서 자격을 갖춘 시공자와 관련해서는 선정을 할 수가 있고 선정할 때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일 때는 조합 총회에서 그리고 입주자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일 때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각각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자 선정할 때 방식과 관련해서는 경쟁 입찰 방법으로 해서 각각 시공자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경쟁 입찰 2회 이상 경쟁 입찰 실시에서나 해당되는 요건을 갖춘 자가 미달이 됐다. 즉 유찰이 된 경우 이때는 경쟁 입찰 방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 다음 리모델링 허가와 관련해서 세대수 증가와 관련된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증가되는 세대수가 50세대 이상인 경우. 자, 그래서 증가되는 세대수가 50세대 이상일 때는 시장 부수구청장은 해당되는 시군구에 설치가 되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뭐 기반시설 설치 등의 이제 적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증가되는 세대수가 50세대 이상인 경우, 이때는 뭐 허가를 하기 전에 시장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뭐 공사가 완료가 되게 되면 완료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장구청장으로부터 각각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는 권리 변동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세대수가 100세대인 경우 이와 같은 게 이제 15세대까지 세대수가 증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세대수 증가됨에 따라 분양을 하고 여기 이제 분양에 따른 분양 대금 어떻게 정할 거냐. 자, 그리고 이제 세대수가 증가되게 되면 해당되는 이제 주택단지 면적은 확장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대지 부분은 확장이 안 되지만 세대수가 증가됨에 따라 대지 부분과 관련해서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과 관련해서 각각 따로 부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대지 사용권 부여할 때는 기존 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던 지분을 새로 세대수 증가됨에 따라 분양받는 자에게 지분을 나눠줘야 되죠. 그와 관련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수립되는 계획을 권리변동 계획 수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권리변동 계획 수립은 리모델링 중에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각각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세대수 증가되는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권리변동 계획 수립하고 권리변동 계획 내용에는 리모델링 전후,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 그리고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 이와 같은 이제 대지 지분이 바뀔 때는 바뀌는 지분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조합원의 비용 부담 그리고 사업비 그리고 조합원 외자에 대한 분양계획 세대수 증가됨에 따라 증가된 세대수 분양과 관련해서 분양과 관련된 계획 이런 내용이 권리변동 계획 내용에 각각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리모델링 특례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리모델링 되게 되면 기존 전유 부분 면적이 60제곱미터였던 것이 정축이 되게 되면 80제곱미터로 해가지고 전유 부분 면적이 증가됩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이제 전유 부분 면적이 20제곱미터 증가가 되게 되면 이와 관련해서 대지 사용권 다른 말로 이제 대지 지분권입니다. 자, 대지 지분도 같이 증가가 되냐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원래 이제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지 사용권과 관련해서는 전유 부분 면적의 비율에 의해서 대지 사용권이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존에 전유 부분 면적이 60이었는데 80으로 해서 20제곱미터가 축 증가되면 대지 지분도 함께 변동이 되냐 그 내용인데 리모델링은 주택 단지와 관련해서 단지의 면적이 즉 토지의 면적이 증가되는 건 아니죠. 이때는 집합건물 소유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특례사항으로서 뭐 전용부분 면적 증가된다 하더라도 뭐 이에 따라서 대지사용권, 즉 대지지분은 변동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해서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사용권의 변동에서 나왔는데 변동 인정 안 된다. 그 다음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 뭐 공용부분 면적을 전유부분 면적으로 변경했다. 그에 따라서 공용부분 면적에 뭐 변동이 있는 걸로 보냐 그 내용인데 나머지 공용부분의 면적은 변동되지 않는 걸로 각각 의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사항, 주요 내용과 관련해서는 뭐 여기 다 있는 내용, 여기에 대해서 각각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리모델링 매년 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하고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 자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나이는 이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토지와 관련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대상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대상 토지에 주택을 이제 건설해서 해당되는 주택은 일반 소유자한테 분양을 하는 경우 그러면 이때 이제 주택 분양받은 사람은 대상 주택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만 소유권이 인정이 되고 해당되는 이제 토지와 관련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을 가지는 이와 같은 이제 주택을 토지 임대부 즉 토지를 임차를 해서 건설된 주택이다. 그래서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이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토지와 관련해서는 뭐 주택을 분양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기 때문에 뭐 토지에 관한 토지에 대해서는 공급받을 때 토지 가격 자체는 분양 가격에 포함이 되지 않고 뭐 주택에 대한 분양할 때만 주택분에 대해서만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지 자체 이제 가격이 소유권이 적용이 안 되니까 뭐 주택 이제 분양할 때 공급 가격이 그만큼 뭐 낮춰가지고 공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목적으로 해서 시행이 되는 이와 같이해서 공급된 주택을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이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사업 시행자는 뭐 주택공사 같은 경우가 택지 개발해서 뭐 대상 택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게 될 때 이때 이제 대상 뭐 택지는 주택공사가 소유권 가지고 있고 주택분에 대해서만 분양하면 이와 같은 경우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과 관련해서 토지와 관련된 임대차 기간은 주택법에서는 최대 40년, 40년 범위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양주택에 소유자가 자, 토지 임대차 기간과 관련해서 갱신을 요구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는 갱신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갱신하게 되면 갱신도 40년 범위 내에서 다시 갱신 토지 임대차가 갱신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법적 성격은 토지 임대차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법률상으로는 토지와 관련해서 주택을 소유할 목적으로 해서 지상권이 설정된 걸로 법률상으로 의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 기본 40년. 그다음 분양주택 소유자의 75% 이상이 임대차 기간의 갱신을 요구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는 40년 범위 안에서 다시 갱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지 임대차에 따른 임대료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와 관련해서는 월별
월 임대료 해서 정하도록 있고, 그 다음에 임대료 산정할 때, 공공택지에서 주택이 건설된 경우하고,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공택지일 때는, 임대료 산정할 때 토지 가격은 일반적으로 조성된 조성 원가를 기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공택지 외 택지, 민간택지입니다. 그 민간택지일 때는 감정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의 성격에 따라 각각 뭐 토지 가격, 임대료 산정할 때 기준 각각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해서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이제 평균 이자율 정하는 기준 3년 만기 정기 예금입니다. 그게 기간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는 월별로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근데 이제 토지 소유자하고 주택 분양판 사람이 합의를 하게 되면 월별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해서 각각 납입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해서 납부할 수가 있고, 이때 이제 보증금으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 이것도 이제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이상으로 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지 임대료와 관련해서, 자, 청약을 하는 게 가능하고, 이때 이제 청약과 관련해서, 청약 요구할 수 있는, 즉, 청약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시한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토지 소유자하고 분양받은 자가 뭐, 토지 임대료에 대해서 약정을 한 경우, 약정한 이후, 약정 계약을 체결한 이후, 2년 이내는 원칙은 토지 임대료 청약과 관련해서 토지 소유자가 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여기 이제 기간, 2년, 이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임대와 관련해서 약정한 이후, 2년이 지난 이후에는 증액하는 게 가능하고, 이때 이제 증액할 때는 해당된 지역의 평균 집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증액률을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소유자가 대상 주택을 각각 양도를 하려고 한다. 그럼 이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적으로 해당 주택에 매입과 관련해서 매입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과 관련해서도 토지 임대기간 만료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재건축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철거하고 재건축을 할 수가 있고, 이때 이제 재건축할 때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철거하고 새로 뭐 신축했을 때 해당된 주택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하는 게 원칙이고, 토지 소유자하고 주택 소유자가 합의를 하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아닌 주택으로 전환한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상한사채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채는 회사가 발행하는 이와 같은 이제 채권을 법적으로 이제 사채, 그리고 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주택으로 다시 상환해주는 그 같은 사채를 주택 상한사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주택법에서는 주택 상한사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에 의한 등록사업자 중에서 법인인 등록사업자에 한해서 주택 상한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발행과 관련해서는 주택상한사채 발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사업자의 발행요건, 즉 주택법에 따른 등록사업자는 법인에 한해서만 발행할 수가 있고, 이때 이제 법인에 주택사업자체 발행하려면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건설 실적이 최근 3년 기준에서 3년간 연평균 실적이 300호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발행할 수 있는 규모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한 호수 이내로 해서 각각 주택상한사채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상한사채는 나중에 뭐 주택, 즉 물건, 현물로 다시 돌려주기 때문에 발행 방식은 지명증권에 의해서 각각 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상한사채 발행에 따라 납입된 금액과 관련해서는 택지 구입이나 주택건설 자재 구입, 그리고 건설공사비, 이와 같은 비용으로 해서 각각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택상한사채 납입금과 관련해서는 보증기관하고 발행자가 협의해서 각각 금융기관에서 납입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상한사채 양도하고 상환과 관련된 내용인데, 원래 이제 김영증권으로 발행했기 때문에 원칙은 양도 등이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양도하는 게 가능하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과 관련해서 허용되는 사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뭐 생업상 사정에 의해서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거나, 또는 뭐 세대원 전원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 또는 해외에 이주하거나, 또는 2년 이상 체류하고자 할 때, 이와 같은 경우가 양도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도를 하게 되면 취득한 자와 관련해서는 성명하고 뭐 주소 등과 관련해서는 사채 원부에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에 취득자의 성명이 기재가 돼야 다른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상한사채 상한은 원래는 주택으로 상한하는 게 원칙이고, 채권자가 원하면 원리금으로 해서 각각 상한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한 기간은 주택법에서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 상한 기간은 이제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각각 상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주택 상한사채도 상당히 좀 자주 출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뭐 특별회계하고 입주자 저축, 그리고 협회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에 다니면 각각 한 번씩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 이제 주택법과 관련된 내용,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